얘는 오토 돌리면 알아서 죽이죠? 너희들은 누구야? 나는 오자한테 부려먹히고 있는 가련한 사람이야. 오자는 자기를 거스르는 사람을 붙잡아 정신을 조정해 제뇌하지. 나는 그걸 위한 도구 소울 다이버. 초능력이 있는 것 때문에 매일같이 억지로 사람의 정신 속에 들어가야 하지. 그럴 때 말고 항상 감옥 안. 혼자 악마를 부리는 오자한테는 거스를 수가 없어. 이제 싫다고 이런 나나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 것 같네. 응? 와베군. 저 와베군의 정신 속에 이상이 있어. 뭐? 분실이라고도 할 수 있는 파트너가 위험에 빠져있기 때문이야. 어서 도와주는 게 좋아. 그래? 오케이. 자, 이게 얘기를 들어주고요. 밖으로 나갑시다. 정신이 이상해져 있대요. 제정신이 아니랍니다. 자, 네, 줄여서 쏘다. 소울 다이버죠. 일단은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지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쪽으로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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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료 받아요. 저기 말을 걸 수 있는 친구들이 꽤 있죠? 로펑기에는 더 커다란 디스코장이 있다는데 그쵸? 오자님이 다스리는 신주쿠가다. 가다 혹시 악마한테 죽으면 어떡해? 돈에 올려 로펑기에 가진 말라고. 거긴 좀비 천지야. 죽은 자의 거리라고. 경찰이다! 수사한 녀석이나 오자님께 거역한 놈을 체포한다. 오케이. 악마 공존할 수밖에 없대요. 자, 어서 오세요. 뭐 드시겠나요? 그런데 로펑기에서 되돌아온 사람이 한 명 있었죠. 겨우 살아난 사람처럼 겨우 한마디를 하던데. 백작은 항아리를 무서워한다던가.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백작은 항아리를 무서워한다고? 나중에 백작을 상대할 때 항아리가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겠죠? 아주 중요한 힌트일 것 같아요, 느낌이. 여기 있다. 여기로 내려가 줄게요. 아, 잠깐. 뭐야, 이거 왜 안 돌아줘? 돌아. 당신은 다른 곳에서 온 모양이죠? 이 거리의 지배자 오자아를 알고 있나요? 노메 아킥은? 오자는 악마와 손잡고 그림을 이용해 여기에 지배하고 있어요. 이곳 사람들은 악마에게 습격을 받지는 않지만 대신 오자에게 절대로 거역하지 못하죠. 거역하게 되면 오자의 사설 경찰에 끌려가 세뇌받게 되죠. 사설 경찰이라는 놈들은 사실 깡패 집단들, 오자에게 빌부터 맘대로 하는 녀석들. 이런 사설 경찰이다. 그럼 전 이만. 이봐! 지금 그 녀석 무슨 말을 했나? 자, 일단 이런 얘기를 들어주고요. 아무도 없다. 이쪽으로 나가주면 되죠. 나가주고요. 자, 이제 다시 오자한테 가줘야겠죠. 오자가 어디 있었지? 오자한테 다시 가줄게요. 오자한테.
요기 모문오후. 자, 이 친구들 잡아줄게요. 어제 밤새 게임했는데요. 자, 일단은 이 친구들 좀 아픈데?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그래도 그냥 때려볼까? 잘 뺐어. 총을 갖다 미친 듯이 쏴줄게요, 그냥. 이길 수 있죠, 이거? 왜 너 왜 이렇게 단단하냐? 착각하신 것 같네요. 네. 자, 일단은 이쪽으로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아니야. 오자와한테 다시 가야 됩니다. 다 소환하고 다녀도 마그 안 부족하지 않냐고 물어보셨는데, 아까 전에 거의 4천 가까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냥 빼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주다. 자, 여기서 해주고 그래 한 다음에 일단 여기서 저장 한번 해줄게요. 저장을 한번 해주자. 이 게임은 언제쯤 클리어 하나요? 물어보셨는데, 이 게임은 제가 볼 때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최소 내일 모레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2일차입니다, 이제. 이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다니면서 다 죽이고 다니면은 괜찮은데, 이게 제가 도망가는 때도 있고, 그리고 뭐냐, 마을 아까 전에 그 지하상가 돌아다닐 때는 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낭비돼가지고 다 빼놨죠. 내게 용무가 있나? 오자! 내 놈은 옛날과 하나도 바뀐 게 없군. 약한 자를 억지로 눌러 지배하려고 하는 그 되먹지 못한 짓거리 말이야. 오, 아직 어린 녀석이 내 방식에 따지고 드는가? 내게 따르기만 하면 악마에게 습격 같지 않고 이 황폐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도. 시끄러! 난 내 놈만큼 절대 용서 못해. 입을 함부로 놀리는 녀석들이군. 본보기가 필요하겠어. 거대한 힘을 소유하신 귀신 다케미나 카타님, 이 거슬린 녀석들을 없애주십시오. 아빠도, 네, 귀신이래요, 귀신. 타케미나 카타. 안 돼! 지금 이 양말에 당해질 수 없어요! 도망칩시다! 제게 여기까지 와서! 아비들은 어떻게 도망치는데 성공했다. 띠용. 뭐야, 피가, 네, 쭉 까였는데? 오자를 해치우려면 힘이 더 필요해. 그래, 악마의 힘이다. 내 몸에 악마를 합치시키면 무슨 말을? 띠용, 바보 같은 생각 마세요. 악마 합치하면 인간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해서 이긴 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스가, 넌 아마 모르겠지. 야, 이거 고이즈미랑 스가랑 네,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네요. 네. 네, 이번에는 확실히 깨려고요. 재미 붙여서 하다 보니까 나름 할만하더라고요. 네. 완전 못할만한 정도의 게임은 아닙니다. 그때 제가 반스로 난 이유가 이게 시스템을 아예 이해를 못하겠어가지고 반스런을 했거든요. 이 게임에 재미 붙이기 전에 너무 네 막 설명도 하나도 없는데 이제 완전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막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막 아무것도 모르겠어가지고 이거 하다가 이거 아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이러다가 이제 그만둔 거였거든요. 네 이제 공략을 좀 보면서 하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대충 이제 감이 잡히고. 그리고 대충 이제 하다 보니까 시스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름 할만하네요. 네. 나름 할만합니다. 아 아까에 돈 6,000원 써버려가지고 이거 완전 큰일 났네 이거. 스가 살리느냐고 돈 6,000원이나 들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볼게요. 자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은 들어가기 전에 일단 세이브. 이게 은근 빌딩에서 나오는 BGM이 지금 상가 BGM 말고 빌딩 안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BGM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흥겨워요. 네.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들을만해요. 괜찮습니다. 나는 더 강한 힘이 필요해! 악마의 힘이라도 상관없어! 오자를 쓰러뜨리기 위해 아니 이 세계에서 싸워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악마와 합체하겠다! 난 인간을 포기하겠다 와메! 아니 그것은 석가면 오이 야 뭐야 지가 알아서 막 선택해가지고 그냥 합체해버리는데? 저러면 장비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아이 장비 끼고 있겠죠 설마 없어지겠어. 난 드디어 힘을 얻었다. 이제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 고인간이 되는 것이다! 아, 최고로 하이한 기분이군. 오, 쉣. 자, 스가가, 네, 밤파이어가 돼버렸어요, 밤파이어. 오이, 스가쿤? 괜찮은 거니? 이제 장비 끼고 있지? 아이템은 다 끼고 있겠죠? 당연히? 설마 몬스터가 돼버린 건 아니지? 그래 완전히 몬스터가 된 건 아니네요. 네. 오 뭐야 고이즈미는 왜 35렙이 됐어? 아 고이즈미가 그거였지? 고이즈미가 그거 된 거지? 고이즈미가 그거 된 거지? 그러고 보니까 그래. 고이즈미가 인간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고이즈미가 인간이 아니게 돼버렸어. 와 뭐야 35렙이 돼버렸는데? 갑자기 레벨이 확 올라가는데요? 뭐야 이러면은 35렙짜리 그 파워 이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파워 한번 만들어볼까? 파워 좋다는데? 호꼬블린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우살카 얘하고 뭐야 어디갔어? 아 그 타천사 있어야 되는데?
타천사 있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타천사를 갖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지금 자네 레벨로는 무리라고? 뭐야? 왜 안 되는데? 고이즈미 갑자기 엄청 세졌는데요? 졸라 세졌네 그냥. 또 똥파워가 되는데? 일단 밖에 나가서 한번 힘을 실험해볼까? 시험해볼까? 애들도 잡으면서. 타천사 가미진 나온다. 오케이 나오네요. 자 이 친구 데려와가지고 네 뭐냐 파워로 만들어주면 되죠. 5호점. 너희들 인간은 구제불능이라고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스. 그러니까 내가 구해줘야지. 타천사 가마진 가미진 동료가 되었다. 죽여버려 죽여버려. 어우 잘 싸우는데? 여기는 일단은 내 경험치가 별로 안 되네요. 일단 한번 지금 못 만들죠. 어차피 레벨이 낮아가지고 못 만들구나. 여기서 레벨업을 좀 할게요. 35레까지 찍어야겠죠? 좋은 애들 이제 데리고 다니려면은 35레까지 찍어야 돼요. 자 여기서 빠른 사냥을 위해서 네 빠른 사냥을 위해서 파티를 좀 짜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백택을 갖다가 여기다 놓고 그리고 워켓 놓고 아프사라스 놓고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위치를 체인지 여기는 적들을 되게 빨리 만나죠? 그래가지고 아주 좋아요. 레벨업 하기가 아주 힘이 올라가 있대. 이거 올려주고, 아래 올려주고. 아 여러분들 레벨 노가다 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나 보네요. 네 일단은 그러면은 이벤트 진행하고 난 다음에 레벨 노가다 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대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로 가가지고 노가다를 해주도록 합시다. 여기보다 훨씬 더 네, 레벨 그냥 쫙쫙 올라갈 수 있는 아주 네, 초 스피드 네, 레벨업 장소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 경험치에 한 네, 몇십 배는 되는 네, 슈퍼 초 네, 미친 사냥터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내려갑시다. 뭐야 여기는? 자 뭘 찾지요? 정령과 교환? 이건 뭐야? 아 이런 거 아이템과 교환? 보석이 생기면 언제든지 오래요.
다시 그 뭐냐 오자와한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닌데. 여기서 일단 저장. 공포는 언제 하냐고요? 게임이요? 제가 말했잖아요. 공포 게임 뭐 재밌는 거 생기면 한다고요. 시끄러운 놈들 다시 와줬더니 의기양양해서 다시 와줬더니 다시 의기양양해서 와준 거냐. 그러고 보니 옛날에 너희들과 꽤 닮았던 녀석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떠드는구나. 오자 이번엔 쉽게 안 됐구나. 끝까지 대들 생각이군. 소울 다이버에게 정신을 개조시키게 해서 노예로 만들어야겠어. 귀신 다케미나 카타님 이 자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귀신 타케미나 카타 나왔죠. 자 공격해주고요. 고이즈미는 오 뭐야 이거. 아기라오. 네 아기라오를 갖다가 한번 써주고요. 택은 이렇게 쓸거 없어 하고 방어력 올림 공격력 올림 잔 써주고요. 오 딜 센데? 딜 좀 센데요? 아기라고 써주고 잡았네. 생각보다 되게 쉽게 잡네요. 레벨업 체력을 11까지 올려도 피가 안 늘어나네. 자 이러면은 이러면 일단은 속도를 30까지 어떻게든 찍어줍시다. 속도를 30까지 찍자. 스가 레벨 상승 3포인트나 올라가네. 속도를 빨리 올려줄게요. 이럴 수가! 타케미나 카타가 쓰러지다니! 미안 잘못했다. 목숨만은 살려다오 제발! 오자를 없애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자를 없앨까요 말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시인해? 죽여요? 여지껏 다 죽여놓고 왜 물어보냐고요? 그렇다면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NO 모두가 S 할 때 NO 할 수 있는 야! 제정신이야? 이런 놈을 살려준다고? YES 고이즈미의 일격에 네 오자는 쓰러졌다. 드디어 오자한 녀석을 내치웠다. 잠깐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렸다. 이거 잘못했다. 아씨. 너희 함께 다닐 필요도 없대요. 고이즈미가 파티에서 떠나는데? 오케이. 일단 여러분들 일단 껐다 다시 켜. 보스 다시 잡을게요. 보스 다 보스 네 다시 잡을게요. 이거 제 템 다 빼버려야겠다. 네 템 다 빼버려야지. 돈 낭비? 전혀 아니죠. 네. 잠깐 기다려봐. 아 이거 그거네 여러분들. 고이즈미를 데리고 네 레벨업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거네. 지금 보니까 고이즈미를 데리고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이즈미가 지금 세졌잖아요. 세져가지고 엄청 센 몹들이 나오는 그 지역으로 가서 노가다를 해주는 거래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거 그냥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노가다 좀 못할 뻔했네 이거. 고이즈미가 있을 때 네 노가다를 열심히 해줘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레벨을 쫙쫙 올려놓으면은 네, 좋은 네 소환수들을 쓸 수 있겠죠? 좋은 소환수들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포켓몬 많이 쓰는 게 좋을 테니까, 네. 이제 뭐, 망나뇽이나 마기라스 이런 애들도 한번 써봐야 되잖아요? 고이즈미는 아까 나가잖아요, 네. 나가버리니까, 네. 고이즈미 나가기 전에 일단은 네 여기서 레벨업을 좀 해줘야겠죠? 왼쪽으로 계속 가다보면은 네 사당이 하나 나온대요. 그 사당 앞에서 노가다를 하면 된답니다. 거기가 적들이 엄청 센데 네 잡으면 레벨이 진짜 쫙쫙 올라간대요. 쫙쫙 네 이쪽으로 쭉쭉 가면은 요요기라는 곳으로 네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요요기 네 요요기라는 곳으로 가면은 네 아주 레벨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죽여 가야지. 왼쪽 어디로 가라는 거야? 그렇지.
그거 어떻게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거? 너무 많이 나오네, 이거. 조금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머신 비트볼? 얘는 뭐야? 쪼로 가는 게 맞나? 네. 요요기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왜 신주쿠에서 왼쪽으로 가면 요요기가 나온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아니 뭐야 없잖아 뭐 어디로 가야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지 이거 신주쿠를 나와서 왼쪽으로 가다 보면 보이는 사당에서 레벨업 노가다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왼쪽으로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나? 일단은 애들 피가 좀 많이 달았으니까 피 회복을 좀 시켜줄게요. 오이 택택 여기서 일단 세이브를 한번 해줍시다. 세이브 한번 해줄게요. 이 사찰에서 레벨업 노가다를 해야 된답니다. 여기가 이제 폭업을 할 수 있는 지금 레벨이 제가 28, 26, 네, 35 이러잖아요. 여기 몹들이 50레벨이 넘어간대요. 네. 그래서 잡기는 좀 힘든데 한 마리 잡으면은 폭업을 할 수 있는 네. 어 뭐야 귀녀 디키니? 근데 좀 자동 돌려볼까? 야 이건 자동 돌리면 안 되겠다. 오케이 오 잡았어. 와 경험치 미쳤는데? 엄청 많이 주네. 근데 이게 게임이지. 공격력 올려, 공격력 올려. 네, 이게 게임이지, 이게 게임이야. 이래야지 게임이 재밌어지지, 그죠? 속도 좀 올려줄게, 속도. 속도 좀 올려주고. 자, 일단 애들 죽어가는 애들 빨리 회복을 시켜줄게요.
조기 트루다크 현재 공격이 가능하다. 자 이러면 이제 혼내주면 되죠. 마가리기요? 마라기온 이거 한번 써주고요. 잔마는 뭐지? 하마 써주고요. 어! 반사됐다고? 아니 이게 뭔데 이거. 와 미쳤네. 이걸 반사한다고? 뭐 회복하는 마법 없냐? 헐 개같네 이거. 스가가 죽어버렸네. 오케이! 오케이! 뭔 뜻인지 알겠어. 할 수 있다. 여기서 노가다를 하면은 푸른꼬리 케르베로스를 포기해야 된다는데요? 뭔 소리야 이게? 그래서 노가다 하면은 푸른꼬리 케르베로스를 못 얻어? 요 앞에서 여기 슈텐도우지가 나오네. 와우 미쳤네. 와우 딜포소 미쳤네.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안 통하는 거 왜 자꾸 쓰고 있냐? 바보야 너? 아니야 이거 이길 수 있어요. 네 충분해. 자 고이즈미, 고이즈미로 마하라기온 써주고요. 또 석화 걸려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죠. 네.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얘네들 석화 걸린 상태예요 지금. 엄청 안 죽네. 확실히 얘네들 레벨이 높아서 그런지 그렇게 안 죽네요. 죽을 때 된 것 같은데. 자, 애들 고개를 숙였죠, 지금? 적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주 좋아요. 네. 자, 마하라기 있어주고, 이거 회복하고 와야겠네. 무슨, 한번 잡고 회복하고 와야겠는데, 이거? 오케이, 하나 잡았어. 좋아. 일단 하나 잡았어요. 오케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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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치 9600? 방에 이어파는데요? 한 마리 잡으니까 딱 이어파네. 무엇인가? 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레벨업하라고 하는 거구나. 미쳤네. 이게 게임이지. 한 번에 이어파네요. 좋고요. 이거 빨리 가가지고. 회복하고 봅시다 이거. 이거 회복하고 와야겠다. 애들 피가 지금 너무 없어가지고 회복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회복할 수 있는 곳까지 가는 게 조금 멀어가지고 조금 아쉽네. 그리 멀지도 않구나. 네. 가깝네. 그리 멀지도 않네요. 네. 가깝네. 좋아, 좋아. 이거다. 네. 메모리는 무슨 스탯이에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메모리요? 메모리? 아,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말하는 거. 뭐 말하는 거지? 메모리? 아 요거 몬스터 수. 제가 데리고 다니는 이제 악마의 숫자예요. 저 숫자가 8마리가 다 차면 이제 더 이상 못 꼬셔요. 악마를 꼬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 돈 모자란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못 살리는 거 아니야 이거? 5,000원이나 드는데? 아니 돈 나가는 거 봐. 아니 너무 많이 나가는데 돈? 와 미쳤네. 돈 나가는 거 보소. 자 기다려봐.
워켓은 무조건 데리고 다녀야 돼요. 지금은 얘를 데리고 다니는 이유, 이 친구가 공격력 버프를 걸 수 있어요. 이거 한 마리 잡고 돌아오고 한 마리 잡고 돌아오고 이래도 네 여기서 네 어 한 몇백 마리 잡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겠다. 아니 한 번에 한 마리 잡으니까 이어파네 그냥. 네 제가 레벨이 많이 낮았었나 봐요. 네 제가 지금까지 레벨이 많이 낮았었나 봅니다. 한 마리 잡으니까 이어패. 끝내주는구만. 6위 산리야카. 자 싸워줍시다. 자 무도 써주고요. 나봐. NPL 보고 안 하고 왔네. 아, 나 미쳤나 봐. 나 NPL 보고 안 하고 왔어. 와 씨. 와, NPL 보고 안 하고 왔네. 와, 깜짝 놀랐네. 와 씨. 순간 진짜 네, 지읒된 줄 알았어요, 진짜로. 와. 오. 스릴 있구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릴 있어. 아 잠깐만 뭐하는데 뭐하는데. 여기서 회복하고 와야 되죠. 보이지미 회복. 이전에 그리고 무조건 네 세이브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준비를 막 하면서 하고 있네. 좀 준비를 잘 하면서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아 자꾸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 아 힘이 빠져나가는데 뭐야 이거 도대체. 어? 힘이 왜 빠져나가는데. 그래도 할만한가 보네 라고 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네 할만해요. 약간 네 뭐라고 해야지 포켓몬 같잖아요 느낌이. 좀 더 스타일리시하고 좀 더 네 바이올런스한 네 울트라 바이올런스한 그런 게임이잖아요. 투기 야크샤. 자 이 친구 혼내줄게요. 자 덤벼봐. 돌려라.
아니! 고이즈미가 석화되다니! 자, 일단 방어력 올라가고, 공격력 올라가고, 반사됐죠? 저 반사몹들은 무조건 반사시키는 거예요? 아니면은. 와, 경험치 6600. 미쳤다. 어, 그래, 이거다, 이거야. 그래, 이거야, 이거야. 이거지, 이거지. 그래. 참 편하구만. 제가 볼 때는 아, 뭐 효과가 효과가 확률 올려주는 거예요, 이거? 네. 운이 걸릴 확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가 걸릴 확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 그거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빨리. 네. 어차피 고이즈미는 내 버리는 카드거든요. 버리는 카드니까. 운을 찍어야지 그 뭐냐 스톤이 더 잘 걸리는지 마법이 더 잘 걸리는지 아니면은 네 이 지능을 찍어야지 마법이 더 잘 걸리는지 마법 효과? 효과가 맞는 거야 운이 맞는 거야? 운을 찍어봐 운이다 운이 좋아야 돼 내가 볼 때는 저장해주고요 이거야 이거야 와 와, 여러분들, 진짜. 대박이다. 이러면 게임 할만 나지. 이러면 게임 진짜 할만 나요, 여러분들. 이러면 진짜 게임 할만 난다니까. 자, 일단 고이즈미 스톤 걸린 거 이제 해제해주고요. 석화 회복해주고. 그리고 한 다음에, 자, 체인지. 체인지! 해가지고, 네, 바꿔주고요. 근데 이러면 할만 나지. 아. 모든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 라크샤샤 아 두 마리나 있네 아주 네 맛있어 보이죠? 맛있어 보이는 친구들은 무도로 끝내주고요 자 그리고 공격 자 방어력 올려주고 공격력 올려주고 자 스가 아마 써주고요. 아니, 빗나가버리다니. 전혀 통하지 않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네, 고이즈미 계속, 네, 요거 써주고요. 무도 써주고. 자, 그리고 백팩 때려주고. 자, 계속 때려, 그냥. 계속 때려. 때리고 이제 마하잔 써주고요 오케이 하나 석화 좋아 좋아 일단 하나 석화 걸렸죠 혼내줄 수 있어요 충분히 저건 지금 벌써 한 마리가 네 좀 걸려버렸죠 자 계속 걸어요 무도 무도하니까 왜 자꾸 무한도전이 생각이 나지 마법 회복시켜주고요 오케이 석화 걸렸다 죽었다 잘 가라 멀리 안 나간다 저 패면 되죠 이제 아 이거야 아 진짜 너무 편안하다 진짜로 아.
없고. 아니 일반 몹인데 이게 여기서 레벨업을 하면은 레벨이 엄청 많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레벨이 제가 막 20몇에서 30 사이거든요. 네, 20몇에서 이제 갓 30 찍었는데 뭐냐 여기서 나오는 몬스터들이 50에서 한 55렙 정도 되는 몬스터여가지고 네 보면은 경험치가 막 이렇게 들어오죠. 아까 전에 그 뭐냐 제가 원래 사냥터에서 잡으면은 한 경험치 한 50에서 한 100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한 마리당 5,300씩 네 5,300 막 9,600도 나왔어요. 그리고 한 마리 잡았는데 9,600 미업을 한 번에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레벨업을 좀 해줄게요. 자, 힘을 일단은 55까지 찍자. 자, 쓰가 또 25까지 찍었으니까 일단 체력을 좀 더 찍어주자. 체력 좀 더 찍어가지고 몸빵을 좀 더 세게 해줄게요. 키가 좀 낮으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한 다음에 세이브 바로 해줘야 돼요.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세이브 해주고 진행하면 돼요. 저기서 네 그 뭐냐 일반 잡몹들 몇백 마리 잡는 것보다 여기서 그냥 한두 마리 잡는 게 훨씬 편하죠. 네 이게 석화라는 마법이 있는데 그 석화라는 마법에 고이즈미가 이제 각성을 했거든요. 나는 이제 인간을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네 나는 인간을 포기하겠다 어베 그러면서 네 악마랑 합체해버렸죠. 고이즈미가 악마랑 합체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네, 마법도 이것저것 다 배우고 기녀 다키니 네 자 혼내줘야겠죠. 이 친구는 어떻게 혼내줘야 되냐. 자 이거 무도 이거 써주고요. 이 석화만 걸리면은 네 꼼짝을 못해요. 석화만 걸리면 꼼짝을 못해요. 하마 뭐 써보고요. 아니 반사되었는데 효과 없다고 그러죠. 아 나와버렸다. 이거 하마 걸리는 애다. 하마 걸리는 애요. 하마 걸리는 애 하마 걸리죠 이거. 자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그냥 패면서 하마 걸리기 기도합시다. 하마 걸리기 기도. 하마 걸린다 이거. 하마 걸리는 애예요. 하마는 이제 좀 직사공격이죠. 약간 근데 영웅전설의 오비스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같아요. 와 이거 자꾸 빗나가네. 이거 못 맞추겠다.